네, 안녕하세요. 저는 롱주 게이밍에서 주장 겸 서포터를 맡고 있는 고릴라 강범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프로게이머 생활하면서 조금 오래 쉬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여태껏 조금 높은 데 있어서 쉴 기간이 잘 없었는데, 막상 또 바쁠 때는 쉬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쉬고 나니까 좀 바빠지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연습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사실 스프링 때 작지 않은 변화가 조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휘둘렸었고, 이번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때 아쉬웠던 건 아쉬웠던 거와 별개로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더 떨어질 그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만 나아가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새로 들어온 멤버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가장 변화가 있는 거는 숙소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약간 이제 패기로운 신인들과 약간 시끌벅적한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 전 약간 농주 분위기는 조금 조용한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지금 약간 왁자지껄하고 교류가 많아서 좋은 것 같고요. 가장 큰 걱정은 지금 신인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 데리고 어떻게 잘 헤쳐나가야 될까가 가장 큰 우선 걱정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연습 중에 조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각각 선수들마다 장점이 있거든요. 탑이 두 명인데 한 명의 장점 그리고 다른 명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둘이 잘 융화가 된다면 가장 좋은 팀워크가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여태껏 프로 생활을 하면서 낮은 때는 막내였고 락스타이거즈 때는 그래도 어린애들이라 해봐야 왕호 정도였는데, 지금 약간 조금 많이 어린애들이 오니까 저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긴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그 친구들과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알려주고 열심히 준비하면 그래도 저번 시즌보다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게임을 하면 너무 정신이 없어요. 약간 그 전에 본태기 형이나 플라이랑 할 때는 약간 좀 조용한 분위기에 각자 할 것만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애들이 약간 초창기 애들이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잘 되면 막 기분이 좋아서 약간 또 오버플레이를 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만 제가 잘 조절을 해준다면, 약간 콜 면에서 약간 그런 것만 정리 정도만 잘 해준다면 그래도 좀 좋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어느 수준까지 갈 수 있냐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 바뀔 것 같아서 그거에 초점을 가지고 있고요. 뭐 누굴 이긴다던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바뀐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그런 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늘 롱주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저도 막상 여기 들어오니까 늘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서머 시즌도 약간 더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지치지 않고 저희가 열심히 하는 모습 봐주시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